어느 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셨어요. 천사는 어린 처녀인 마리아에게 갔어요. 마리아는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 마리아는 특별한 무언가를 한 게 없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천사는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 아기를 갖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아기의 이름은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말했어요. 천사는 그 아기가 위대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말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아기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고 알려주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아기를 갖지 못했거든요.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났어요.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가 도착하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말했어요. 마리아, 복받은 여인이여.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로 인해 모든 후손들이 자기를 보고 복받았다고 말할 것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지만 그 아기가 요셉의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남모르게 마리아와의 약혼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요셉이 이러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진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모든 일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포함한 여러 구약의 예언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을 이루셨어요.